대중문화예술상을 받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바로 오늘 상을 타시는 여러분들께서 귀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서 앞으로도 좋은 활동 오래오래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나영석 PD입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시청자분들께 보답해야 되겠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대중문화예술상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즐거운 축제 되셨으면 좋겠고요. 2015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올해에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삼희자입니다. 올해 여섯 번째 열리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는 또 어떤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실지 궁금하네요.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2015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신동엽입니다. 올해로 벌써 6회째를 맞이했죠.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기둥이 되어주시는 우리 원로 선배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그 현장에 계신 우리 선배님, 후배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모선입니다. 2015년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중문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의리의 대중문화예술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자 김주현입니다. 여러분께 큰 웃음과 또 즐거움, 감동 드리려고 노력 중이고요. 2015년 또 올해도 우리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안녕하세요. 엑스입니다. 네, 저희 엑스가 2014년에 좋은 상을 받았죠. 바로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상을 받았습니다. 네, 엄청 대단한 상인데요. 이런 큰 상을 주신 만큼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대중문화를 많이 알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대중문화예술상이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떤 무대가 또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대중문화예술상 화이팅!